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 투자 시작합니다. 금요일장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11거래 연속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후반에 좀 힘이 셌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전반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동안 어떤 그 흐름들을 종합했을 때 오늘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의외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흐름은 해외 증시의 영향이 컸는데요. 중국 시장의 영향이 컸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국 시장의 자체적인 흐름을 보면 역시 수급의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대형주들의 흐름이 괜찮았었죠. 특히 4대 업종, 화학, 그리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이렇게 4대 업종 중에서 3개 업종이 상승을 하니까 당연히 상승을 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이 있었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상승한 것 자체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하락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었을 때도 잘 버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상승이 나온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의 탄력이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상당한 변곡점이 왔다.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흐름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장도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4월 시작부터 오늘까지 계속 상승만 달렸던 우리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봉추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현재 상태를 보면은 역시 추가 상승이 조금은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반짝 뭐 추가 강세 정도는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어떤 버텼던 흐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지수대에 대한 부담은 작용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최고점 근처까지 다시 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요.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해외 증시가 역시 문제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외 증시도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어요. 어쨌든 미국 시장도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중국 시장도 살짝 꺾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이 이어지면 한국 시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외 증시가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면은 따라가겠죠. 적당히 따라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외 증시의 최근의 흐름처럼 급등하는 흐름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오면은 반짝 조금 따라가는 정도, 살짝 그 강한 흐름 정도, 뭐 최근의 흐름 정도의 어떤 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폭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지수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낙폭은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한 변곡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은 크지 않고 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락은 크고 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해외 증시가 어떤 그 흐름을 만들겠지만은 한국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의 어떤 강도는 그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역시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은 역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전체적인 결과에 있어서는 이번 주의 결과보다는 조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 흐름에 대해서는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